넵튠이 원작 진상 손님. 담배 하나 줘. 편의점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을 때 술 냄새가 확 풍기는 손님이 들어와 말했다. 나이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다짜고짜 반말이다. 당황스러웠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했다. 네, 손님. 어떤 걸로 드릴까요? 디플. 남자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몹시 불쾌해졌다. 하지만 시끄러워져봐야 좋을 게 없으니 참기로 한다. 더듬더듬 담배를 꺼내는데 남자는 음료 진열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계산도 하지 않고 물 한 병을 꺼내어 벌컥벌컥 마셔댔다. 게다가 바닥에 잔뜩 흘리면서 하필이면 진상 손님이 와서 제발 빨리 계산하고 나가라. 물맛이 이렇게 싱거워. 하지만 내 기도가 무색하게 남자는 조용히 갈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남은 물병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카운터에 놓인 담배를 뜯어 그 자리에서 불을 붙였다. 욕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손님에게 이야기했다. 아직 계산 안 하셨어요. 남자는 나를 힐끗 보더니 피식 웃고는 카운터에 놓인 사탕통을 바닥에 엎으며 언성을 높였다. 알바 주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화가 치밀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기로 했다. 시끄러워지는 건 싫으니 우선 손님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저기 손님,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뭔마? 알바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그러고는 들고 있던 꽁초를 나에게 던졌다. 어이가 없어 가만히 서 있자 내가 겁먹은 걸로 보였는지 만족스럽게 웃은 남자는 몸을 돌려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그래, 그대로 나가라, 재수없는 놈.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나가던 남자는 문 옆에 놓인 가판대를 발로 차 쓰러뜨리더니 네가 어쩔 거냐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조용히 끝내기는 틀린 것 같다. 인내심이 바닥난 나는 곧장 탈의실로 들어가 쓰러진 알바생의 몸에 꼽혀있던 내 칼을 뽑아내었다. 이 녀석이 그냥 얌전히 돈만 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TV를 많이 봐서 그런가 요즘 애들은 겁도 없다. 증거를 없앤답시고 피와 발자국을 닦아내던 타이밍에 저 진상 손님을 만나버렸다. 그냥 조용히 물건만 사고 갔어야지. CCTV도 잘 처리했으니 이제 저 녀석만 없으면 완벽하다. 안 그래도 내 얼굴 본 놈 살려두기 찜찜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 꺼짓거 한 놈 더 죽이지 뭐. 최악의 선택.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 나는 힘없이 팔을 뻗어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17층. 내가 있는 1층까지 내려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듯하다. 벽에 살짝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어버린 것 같다. 작게 한숨을 쉬고는 이마에 손을 얹고 생각을 정리했다.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결국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나 할까.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고개를 들어보니 반질반질한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내 얼굴이 그리 편안해 보이진 않았다. 당장 무덤에 들어가 누워도 이상하지 않을 볼걸.
요 며칠간 너무 극심한 고민을 한 탓일 것이다.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려는데 앳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만요. 교복을 입고 열심히 뛰어오는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녀를 보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냥 기다려주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허리가 90도가 될 정도로 꾸벅 인사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소녀는 8층 버튼을 누르곤 가만히 날 쳐다보고 있었다. 모른 척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숫자만 바라보고 있을 때 소녀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주머니를 뒤적여 나에게 무언가를 쓱 내밀었다. 사탕이에요. 드세요. 천진난만한 아이 얼굴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 손엔 학원 홍보 스티커가 붙은 사탕 하나리 놓여 있었다. 요 앞에서 받았어요. 소녀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더니 말을 이었다. 아저씨 표정이 너무 우울해요. 단 거 먹고 힘내세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꾸벅 인사한 뒤 8층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난 맨 위층에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사탕만 바라보고 있었다.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았다. 최악의 선택. 아니, 어쩌면 최선의 선택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탕 하나에 난 고민에 빠졌다. 그냥 앞으로 몸을 던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여기서 뒤로 물러난다면 다시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확실히 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미소가 결심을 흔들리게 하고 있었다.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사탕을 입에 넣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콤했다. 그리곤 떠오르는 그 소녀의 얼굴. 아저씨 표정이 너무 우울해요. 단 거 먹고 힘내세요. 나는 마음을 굳히곤 등을 돌려 난간에서 내려왔다. 다시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소녀가 8층에서 내린 걸 기억했다. 천사 같은 아이.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죽을 수 없다. 내 몹쓸 취미 덕분에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고쳐볼 생각도 많이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냥 뛰어내려서 사라지는 것이 내가 내린 최악의 선택이자 최선의 선택. 하지만 그 소녀는 내 생각을 마지막 순간에 바꾸어 주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겠어. 칼을 챙겨오길 잘했지. 8층에서 내린 나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얼굴로 아이가 들어간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